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주에 맨발의 기봉이 그 불편한 진실편을 방송하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봉 씨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기봉 씨 모자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봉 씨 같이 힘없고 소외당한 우리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PD수첩에 대한 격려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PD수첩이 끝까지 애써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 우리 아이도 유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3명의 어린이가 잇따라 실종됐는데 그중 2명이 살해되고 1명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유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이 PD수첩에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2주 연속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성환 PD,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린이가 제주도에서 실종됐다는 그 어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양지승이란 어린인데요. 네. 지난 3월 16일 학원에 갔다가 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하늘색 가방을 메고 있고 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비슷한 어린이를 보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아울러서 지난 3월 16일을 전후해 제주도에 머물렀던 사람들 가운데 행동 거지가 수상한 사람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범죄가 대체 왜 이렇게 되풀이해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 11일 유괴된 후에 살해돼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인천 송도의 박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렵게 저희 PD수첩의 취재에 응해 주셨습니다. 돈 준비됐는데요. 주머니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남편까지 전화 조심해 이게 무슨 일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목소리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달라는 부모의 애원에 유괴범은 어린이를 산채로 물속에 던지는 만행으로 응답했다. 저도 인간인데 죄 없는 어린이를 차마 죽이려 했던 기대는 또 한 번 속절없이 무너졌다. 냉혹한 유괴범의 손에 8살 박재민 군은 그렇게 어이없이 희생되고 말았다. 그동안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재민 군의 아버지가 찾아와도 좋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른 후 친지의 집에 머무르다 막 돌아온 길이었다. 먼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꿈을 꿔요. 아,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진행형의 재민이가 막 오는 그 꿈을 계속하고 꿈에서 딱 깨면 그 머릿속에 있게 꿈이라기보다 막 그 자는 순간에 무의식 속에 자지를 못하고 역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거든요. 재민이가 쓰던 방.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은 모두 치웠지만 사진만은 차마 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재민이는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였다. 살해는 못할 것이다.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재민이가 워낙 깨끗해서 재민이를 보고서 어떻게 재민이를 그릴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그 부분에도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잔혹해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을 씻을 수가 없고. 범인 이 씨는 재민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했다. 교회에서 나오던 재민이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유인해 차에 태웠던 것이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재민이 어머니가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 집에 가서 전화 대기해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험한 꼴 당한 줄 알아라. 이게 집에서 받는 첫 통화였어요. 이때부터 범인은 재민이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며
16차례나 협박 전화를 걸어 현금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대민 목소리를 이렇게 좀 들려주세요. 대민이 지금 건강한가요?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대민이 건강해요 지금? 잠깐만 비춰보세요. 예예예, 여보세요? 예, 그 대구에서요. 예예예, 여보세요? 건강 보내주신대요. 재민아. 건강 보내주신대요. 보내줬죠. 보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범인이 씨는 재민이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포대에 넣어 유수지에 던져 살해했다. 체포된 후에는 차에 싣고 다니던 중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애 죽은 다음에 여섯 번이나 더이나 전화 더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인 다음에 그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이 말 또한 재민이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익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기도 안에서 포말을 거품을 봤습니다. 해부하면서 그거는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금 호흡이 있는 동안에 물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볼 때 이 아이의 사인은 익사다라는. 그 재민이가 그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정말 몇 시간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나를 구원해 주기를 구출해 주기를 또 순간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은 재민이의 아버지는 우리 사회가 유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이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이 더 쉽고 했다면 도둑질하지 유괴했겠어요? 도둑질은 잡힌다고 하는 가능성이 많지만 유괴는 안 잡힌다고 하는 가능성을 사회에서 허용시켜준 거잖아요. 돈도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다. 네가 급하니까 돈 빨리 갖다 주겠지. 보다 가깝게는 이영호 군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어린이를 살해한 후 미리 녹음한 목소리로 가족을 협박하는 수법이 영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네, 건강해요 지금? 잠깐만 비춰보세요. 예예예, 여보세요? 예, 대구에서요. 예예예, 여보세요? 건강 보내주신대요. 재민아. 건강 보내주신대요. 재민아. 장훈이야, 장훈이 아빠야. 여보세요, 장훈이야. 1억입니다. 여보세요. 네, 아저씨, 우리 재민 좀 빨리 좀 돌려주세요. 돈 다 드릴게요. 불안하지 않게 잘 있나요?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아, 비디오 보고 있어요. 심지어 협박 전에서 사용한 용어까지 비슷한 데가 많다는 것이다. 네네네. 우리의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세요. 네. 감기약 먹였더니 곤하게 잡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신고한다거나 절 화나게 하면 상우 죽습니다. 여보세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픈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부탁입니다. 아저씨. 그간 무도하고 너무나 치밀한 이 범죄에 더 경악한 게 그거예요. 더 경악하고 놀란 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 또 희망을 가졌어요. 아, 아이가 돌려 보내주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범행을 그렇게 해놓고 태어나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돈을 받기 위한 방법도 영화와 유사했다. 속도 줄여서 시속 40km 유지하십시오. 40이요? 왜요? 참 궁금한 것도 많으십니다. 범인이 50km 속도로 천천히 가짜 선으로 비상등을 켜고 다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동 켜놓고 차 문 다 여시고요. 트렁크도 열어주시고 실내등도 다 켜시고요. 돈가방 그대로 두시고 실내등을 주시고요. 어떤 거요? 실내등을 켜요? 예,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추우니까 예, 예, 예. 예, 겉옷이나 하나
우리 아이가 제가 목소리를 들어야지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저씨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내는데 실패했을 때의 반응마저 비슷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두고 차키 꼽아두고 실내등에 우리 상호 돌려주세요. 예. 장난하십니까? 장난하냐? 그럼 이렇게 그 장난하냐 하는 게 아주 그 비하하는 것으로 장난하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원해서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어쨌든 아이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 범인은 극악무도하게 자신의 아이의 사진을 차량 위에다 올리고 다니면서 범행을 한 거죠. 무엇보다 영화에서 돈을 받아 도주하는 데 성공하는 대목이 범인에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이영호 군 유괴 사건의 범인이 지금 와서 서로 붙잡히더라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화에서 그놈의 목소리에서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방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범행은 못 잡았잖아요. 거기 핵심이. 그러니까 아, 안 잡히는구나. 첫째는 이게 된 거고 둘째는 공소시효가 이렇게 짧은 줄 몰랐는데 짧았다 하는 건 동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반드시 범인은 잡는다 하는 선례를 남겨줘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걸 홍보해 준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돈을 받고 도주한 이영호 군 유괴 사건은 아주 특수한 사례였다. 해마다 평균 280여 건의 유괴 사건이 발생하는데 100명당 97명은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괴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계획대로 범죄를 실행할 수 있고 한 번의 범행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계의 근거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90% 이상의 경우에 범인이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유괴범죄는 쉽게 저지르고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박성환 PD, 결국 유괴범죄의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해에는 유괴범죄 그 범인 검거율이 103%, 10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범죄사건, 유괴사건 검거율이란 것은 올해 발생한 유괴 건수와 검거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유괴 사건의 범인이 올해 잡힌다면은 검거율은 10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 뭐 거의 다 잡힌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괴범은 잡히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예, 유괴범은 그 어떤 범죄자보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유괴만 해도 징역 10년까지를 줄 수 있고 또 몸값을 요구하면 무기징역까지 또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까지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통계에서 보셨듯이 유괴를 하면 무조건 교도소로 가는 것이 공식인데도 웬일인지 한국의 범죄자들은 이 유괴를 쉽게 성공하는 만만한 범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괴를 가장한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울다 지쳐 목이 잠겼다. 사라진 어린이는 5살 소연이. 부모가 이혼한 후 조부모와 살고 있었는데 지난 3월 19일 할아버지와 잠을 자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저
따라다가 차트니 뭐냐 모르는 남자나 모르는 아줌마가 가자 그런다고 뭐냐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마 그러니까 안 간다고 고백을 끝나 그러면서 지목을 나요 저 요리하면서 요리 목 돌려갖고 죽이면서 죽이면서 절대 따라가지 마 이렇게 할아버지 안 따라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뉴스 보면서 잠이 들었던 말이에요 자꾸 일찍 안돼서 일어나니까 애기가 없어요 경찰은 즉각 관내에 비상을 걸고 소연이를 수배했다. 또 사고나 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인근 산과 바닷가를 수색했다. 그러나 4일간의 수색에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나저나 누가 데려갔으면 좋게 좀 보내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너무. 제 생각에는 살아 돌아올 것만 같아요, 맨날. 누가 데리고 나오다가 들려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중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황급히 경찰을 따라 나섰다. 놀랍게도 소연이네 집 골목 입구. 목욕탕 주차장의 CCTV에 한 남자가 소연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는 미리 CCTV를 확인한 소연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CCTV를 확인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첫 반응은 놀랍게도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소연이의 아버지나 큰아버지 중 하나가 소연이를 살해했다는 의미였다. 그 시각 소연이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강력반 형사들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무렵 혐의가 소연이 큰아버지 쪽으로 쏠리는 듯했다. 발을 구르며 울부짖는 소연이 아버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두 아들 중 하나라는 사실 앞에서 할아버지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차정을 넘어서까지 신문이 계속됐다. 뭐 정황적인 증거나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 그렇게 많이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시지 말고. 두 형제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5분 뒤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어린이 실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이 어린이의 친구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연이를 살해한 범인이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사건 당일은 마침 목욕탕의 휴무일. 그래서 주차장에 불을 켜지 않아 컴컴한 상태였는데 소연이 아버지는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CCTV 바로 아래에서 소연이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소연이의 살해 장면이 기록된 CCTV에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소연이 아버지가 왼쪽에서 등장해 소연이네 집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어 소연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다. 얘가 찬바람을 쐬니까 약간 보채니까 얼레고 있습니다. 껴안고. 아이를 데리고. 그런 후 CCTV 바로 아래로 와서 소연이를 살해해 시체를 유기하는 장면까지 기록돼 있었다. 충돌이신 아이 데리고 지금 유기하러 가는 거고요. 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안경 집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안경 집을 지금 찾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뭐 피해자는 극구 부인했었고요. 아주 극구 부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옷 차기 그리고 신발 차기를 확인을 해서
이 친구 집에를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딸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애가 찌그러 된 거예요. 이 개 X요. 이 호러셋 때문에 내가 찌그러 왔어요. 이 씨는 올해 24살. 왜 딸을 살해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 씨의 고향은 여수시 남산면의 조그만 섬. 10대에 결혼을 하고 소연이를 낳았는데 소연이가 첫돌을 맞은 후 이혼을 하고 섬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 뭐 싸우다시피 했지. 그렇게 안 좋았단 게 사이가 둘이. 엄청 많이 싸웠어요, 두 부부간에. 경찰은 이 씨가 새로운 여성을 사귀었지만 결혼을 거절당한 것이 딸을 살해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 와중에도 이 여자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애기를 찾으러, 지 애기가 아닌 말 올 수 있다고 애기를 찾으러 다니면서 뭐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나는 거. 그래갖고 고장한다는 소리가 이제 남자 생겼지. 이런 소리가. 딸을 살해한 후 유괴로 위장하고 직접 전단지까지 만들어 돌렸던 이 씨는 CCTV를 본 후에는 울부짖으며 화면 속의 인물이 친형이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죽을 행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냥 통곡을 한 거지. 죽을 행님한테 딱 뭐라고 한 거야. 죽을 행님한테 그러면서 그냥 기절은 깨고 거기 있었던 우리 팀장이나 형사들이 다 꼬박 넘어간 거지. 와 세상에 자기 형이 자기 딸을 죽여놓으니까 저렇게 그냥 속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봤지. 지가 지 본명을 봐버리니까 그냥 가슴이 찢어져 버린다. 아이고 이거 제껴버렸다. 그죠? 지는 지를 알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재혼 등 이런 그 생활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 재혼이나 이런 기타 결혼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거 잡았어. 잠깐 나오는 거 거듭 나오고. 제 자식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 살해했다는 이 씨. 바로 그 현장 검증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이 씨는 살해한 딸을 안고 선착장으로 와서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재현했다. 아버지의 손에 살해돼 바다에 던져진 소연이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네, 도대체 무슨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건지요. 박성한 PD, 이번 사건은 내용상은 자기 자식을 죽인 비속 살해지만 유괴를 모방한 것이 특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3월 11일에 박재민군 유괴살인사건, 또 16일에 제주도 양지승량 실종사건, 이 난 지 3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괴사건들을 모방한 범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재민이나 여수의 소연이는 불행히도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제주도의 지승이는 아직도 생존해 있을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이 집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지승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민들은 양지승 어린이가 마치 물이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승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3월 16일 오후 5시. 바로 집 앞에서 피아노 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내릴 때까지 있었던 건 맞는 거죠? 확실해요. 네 명 있었고요. 네 명 타고 있었고. 네. 지승이가 내릴 무렵 승합차에는 네 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내리는 건 봤는데요. 앞에서 갑자기 그 차가
집으로 들어간 건 지승이가 학원 승합차에서 내렸던 빌라 앞 도로. 승합차에서 내린 곳에서 집까지는 불과 약 35m. 이 도로를 가로질러 앞동 빌라를 지나 주차장을 지나면 지승이가 사는 빌라가 나타난다. 어린애들도 1, 2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지승이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전례가 어서분합니까? 그렇죠. 예. 피아노 건 차가 이 앞에까지 저 차도 줍니다. 예. 이게 차도 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집이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과. 이게 집에 오면 여동생하고 지금 집에 있는. 여동생. 네, 둘이만. 둘이만. 네. 친구들하고 지금. 네. 당시 집안에는 여동생이 혼자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뒤쪽이 동생이죠. 뭉치가 비슷하네. 지승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 길을 잃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설 아이도 아니라고 한다. 어떤 대접도 막나 생각해서 나름대로 만약 이러면은 뭐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야지 이러면 그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를 도망가 이랬던가 나름대로는 생각했었는데. 5시 무렵 이 빌라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승이가 도착하기 직전인 4시 55분 빌라 앞 상황이 어땠는지 목격한 아이가 있었다. 몇 시 정도에 집에 갔어요? 4시 55분이요. 4시 55분이요? 그때 뭐 왔을 때 못 보던 차나 그런 거 혹시 낯선 사람도? 뭐 차 출발 붕 하는 소리 같은 거 혹시? 그로부터 5분 뒤 지승이가 승합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승이는 가방을 맨 채 그대로 행방을 감추었다. 지승이가 내린 지 약 10여 분 뒤 다른 학원의 승합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이때 아이를 마중 나갔다던 같은 빌라의 주민이 빌라 앞의 상황을 목격했다. 애기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때쯤 오니까 애기들 15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 여기 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쟤네도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도착한 게 다시 한 22분경. 예. 그리고 또 이 1층에 사람 나간 때가 한 5시 한 13분에 밖에 나갔다 그러니까 불과 10분 사이에 이제 없어진 거죠. 맨 먼저 의심한 것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차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같은 데도 알아보고 혹시라도 사고 나가지고 혹시라도 저 애 혼자 그 접수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치료하는 그런 저 이 일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한 두 군데 병원에 그 전화도 해봤고. 지승인의 동네는 감귤밭이 널려 있는 한적한 농촌 지역.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만한 위험한 요소는 거의 없었다. 굳이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만한 위험한 장소를 꼽으라면 작은 하천이 유일한 요소였다. 하천 수색을 위해 구조견이 동원됐다. 지승이가 실종될 무렵 하천은 봄 가뭄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수색 결과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 맨홀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인부들이 맨홀을 점검했지만 역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이 도사된 곳은 바닷가. 그러나 집으로부터 차로 5분 이상이나 떨어져 있어 아이가 혼자 걸어가기에는 무리일 뿐 아니라 갈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한다. 온갖 추론 끝에 가족들은 누군가가 승합차에서 내려 집으로 오던 지승이를 데리고 갔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지승이네 집은 몸값을 노린 유괴의 대상이 될 만큼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지승이가 행방을 감춘 후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라고밖에 뭐 할 말이 없죠. 실종 다음 날부터 지승이를 찾기 위한 민관군 수색대가 조직됐다. 지승이를 화장실 안에까지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길가 지나다니면서 뭐 눈에 띌 거라고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수색에는 동네 주민들과 경찰관, 공무원, 소방대원 등 매일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수색 중 의심스러운 창고가 발견됐다. 모르니까 그냥 그 물어보는 거지 내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불이에요. 그 잊어버린 날 언제요? 아니 그러니까 일로 보는 날 불 켜졌다 하니까 잊어버린 날 3일 전에 3일 딱 하는데 손님을 가는데 불이 안 켜지는데 안 가세요 나와서 보니까 불이 켜졌다. 여기요? 이틀인가 켜졌어 이틀인가. 그 한번 가보시지. 아까 아저씨가 들어가 봤잖아요. 아니요, 불 켜졌을 때. 아니 뭐 안 하면 내가 뭐하러 그 들어와봐요 무섭게. 지승이가 실종되던 날 누군가 불을 켰었다는 창고. 그러나 공사 자재만 널려 있을 뿐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지승이가 실종된 이후 지난 2주간 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연 8천여 명. 지승이의 집을 중심으로 제주도 남부 지역 대부분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은 채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웃 주민들이 집 앞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늦은 밤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자리에선 지승이의 행방을 두고 온갖 추론이 난무했다. 붉은 대낮인데 별로 따져는 두 사람이나 같이 한 사람은 신문하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이 내지는 아는 사람이랑 같이 올바른 움직였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 제 생각은 그래요. 금방 그건 아니고 좀 정신 여정적 분들 범인은 검거될 때도 자방 범인할 수 있어. 어떤 놈인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네, 의외로 진짜 부담할 수도 있고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죽이는지. 자정이 넘자 주민들은 화톳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승이네 집의 불은 지난 2주간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죠, 지금 불을 켜놓고 문도 잠그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원 끝나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학원에서 이제 돌아올 거죠? 예. 지승이 아버지는 지난 연말 열렸던 지승이의 스포츠 댄스 발표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처럼 티 없이 밝게 자란 아이를 누가 무엇 때문에 데려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작년에 1년 동안 누군가 데려갔다면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유나 뭐 그런 게 좀 지금도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이유가 전혀 뭐 집회는 사람들은 없고 네 집회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뭐 원한 관계라든가 뭐 부채 관계 그런 것도 뭐 자꾸 저 그 질문을 하는데 예. 그 A를 대리갈 정도로 그렇게 원한 맺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제가 뭐 행동도 안 했었고 그동안 형사들은 지승인의 친인척과 이웃 주민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해서 우선 이 현지부터 그냥 막 뭐 뒤집어서 그냥 막 해도 그냥 집 앞까지 다 수색. 아유, 다 수색. 근데 내가 그냥 화를 짓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할 그 우범자 또 이전에 있던 그 변태 그 전과자들 또 저 사랑원 쪽에 그 수상한 사람들. 하여간 전부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다 된 상태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저희 지금 현재로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었다. 학교 앞에는 자녀를 마중 나온 부모들이 전에 비해 늘었다고 한다.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 데리러. 진짜 맡겨놓고 다시 또 학원에 맡겨놓고 저는 또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직접 퇴근하실 때도? 예, 제가 받아요. 그전에는 애들 둘이가 남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차에 내려주면 집에 올라갔었는데 지승이가 집 앞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지승의 책상이 치워졌다. 원래 자리에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아이가 앉혀서. 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네, 세 번째. 일단은 비어있으니까 또 아이들 마음 때문에라도 좀 채워놓고 가야지, 채워놔야지, 사람 채워놔야지 좀 아이들이 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사도 판명되지 않은 친구의 책상을 서둘러 치울 정도로 아이들이 받은 충격과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1년에 100건. 아마도 지승이. 여러분 지성이요 제 친구예요 꼭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울지 마. 친구가 없어요 저거요? 금방 찾을 거예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얼마큼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실종 5일째 귀가 번쩍 뜨이는 제보가 접수됐다. 남자가 밥 사준다 해서 여기 나왔나 봐요. 근데 애 우는 소리가 막 나니까 딱 보니까 남자 쓰이가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는 거 자꾸. 그래서 얘는 10살 구또래더라고 그러더라고. 얼굴은 못 보고. 남자 3명이 여자아이를 감귤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는 제보였다. 지승이의 부모는 혹시 딸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 흔적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도 목격했다는 시점이 실종 사흘째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렇게 크게 들고 나오겠어요? 큰 길에 이거 어차피 좀 매각길에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죠. 실종 2주째 넉넉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한 가정이 아이의 실종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지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혹시라도 이유야 어쨌든 데려갔으면은 연락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살밖에 안 됐는데 얘는 제가 없지 않습니까? 얘는 부모님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돌려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양지승 어린이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안경을 끼고 등 뒤에는 파란색 가방을 맸습니다. 이 가방에는 하얀색으로 예쁜 강아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단화를 신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셨거나 지난 3월 16일 제주도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행동거지가 수상쩍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도입니다. 064-733-1112, 762-4761 그리고 그냥 112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상환 PD, 네. 앞으로도 이제 지승이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협박 전화 등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네. 단순 실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 어떤 미래가 예상되는지 자녀를 잃은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딸을 찾아 7년째 전국을 떠돈다는 최 씨를 만났다. 색이 바래가지고. 붙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한 달 정도 됐겠네요. 최 씨도 한때 경찰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혼자 힘겨운 탐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종 사건이 계속 장기화되면 더 이상 수사 의지도 없고 또 수사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되고 시간만 지날 뿐이에요. 2000년 4월. 당시 5살이던 준원이는 이 놀이터에서 실종됐다.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 준원이 그네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술 마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 혐의자는 노숙자 차림새였다고 한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전국을 떠돌며 혐의자와 딸 준원이를 수소문하고 있다. 준원이는 올해로 12살, 특이한 기호가 있다고 한다. 흰색 머리띠를 가장 좋아해서 매일 이것만 머리띠를 하고 다녔어요. 그동안 받은 제보를 기록한 공책만 5권. 이렇게 딸을 찾느라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그 아이 찾는데 전념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파탄 바로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되고 또 부부간에 또 싸움도 좀 잦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도 또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되고 그런 가족이 한 90%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의 한 놀이터. 서 씨는 14년 전 이곳에서 당시 10살이던 딸 희영이를 잃었다. 오면 여기서 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저 길거리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죠. 키가 딱 제들 정도 되네요. 그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아이들만 보면 또 눈물이 난다는 서 씨. 그 역시 딸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부인이 떠나고 가정이 해체됐다. 희영이 있기 전에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뭐 한 50, 60평짜리 집 가지고 있었고 또 뭐 회사도 있었고 뭐 부러운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희영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다면 올해 24살. 14년이 흘렀지만 서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놀이터 주변을 맴돌고 있다. 밤이면 올 것 같아요. 그 이곳을 떠나면 행여 되돌아 왔을 때 뭐 못 만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것 같아요, 형이? 이제 예, 돌아오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스쳐도 모를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자를 잡더라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199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우철원 등 5명의 소년들은 도령령 알을 줍는다고 이산해 왔다가 실종돼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된 지 4년 만에 공소시효가 완료돼 종결되고 말았다. 1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이 그 유골로 발견이 됐고 불과 한 2, 3년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공소시효에 걸려서 수사를 중단하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실종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7년을 다루는 이 강력범은 그 공소시효는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당한 당사자들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그 충격적인 고통이 우리가 공소시효가 없어요.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은 이 충격적인 고통이 영원히 대물림 됩니다. 살인죄의 경우 일본은 공소시효가 25년, 독일은 30년,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공소시효 자체가 없는 반면 한국은 1953년 이래 공소시효 15년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도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또 공청회를 통해서 법무부나 법원, 학계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사학법 파동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못 시켰고. 인천 송도에서 희생된 박재민 군의 아버지는 재민이는 희생됐지만 이제라도 공소시효 폐지 등 제도를 정비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의 서민들의 선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진짜 저희 가정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하루빨리 개정돼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런 그간 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감형이라는 게 없고 또 진짜 엄벌에 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유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 동안 추적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누가 감히 유괴 범죄를 꿈꾸겠습니까? 기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공소시효 관련법을 하루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유괴 사건에서 유괴범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괴된 어린이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 주 PD수첩에서는 인천 송도의 박재민 군 유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가 박군이 유괴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금호아파트 앞 노상입니다. 지난 3월 11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이곳에서 견인차를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